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천원신궁입니다. 아침에 지금 일찍 일어나시더라고요. 일찍 일어나죠. 다른 일반인 분들에 비해서는 제가 조금은 일찍 일어나는 편이죠. 네, 잠을 많이 못 잡니다. 제가 이제 눈 뜨면 제일 먼저 우리가 집안에 일어나서 어른들한테 인사하잖아요. 그것처럼 저한테 어른은 신령님이기 때문에 우선 여기 마성산의 어른이신 산신에 가서 인사를 하고 성왕과 거기에다가 용신, 우리가 위태청신 용왕대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천신으로 우리가 천신격으로 높이 올리는 거거든요. 용신에 또 인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아까 땀 흘리는 거 보셨죠? 네네. 이제 성황에서 산신을 가서 또 인사를 해야지. 진짜 거기에 가재가 살아요. 일곱수라. 그리고 열심히 청소하면 우리 신령님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또 거기에서 우리 신령님들이 용신 어르신을 이렇게 보필하시잖아, 우리 조상님이. 네네. 그러니까 그럼 우리 조상님 뽕 들어가잖아, 표현하면. 그 마음에 열심히 청소하고 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법당에서 또 인사드리고 순서가 바뀔 수는 있어요. 뭐 날씨 또는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강마다 옥수를 많이 갈아야 돼요. 다 갈아야 돼서. 여기는 산신각이에요. 마성산의 산왕대신 고모당. 우리 신도들 위해서 산신에서 빌어야 할 분은 산신에서 빌고 또 용신에서 빌어야 할 분은 용신에서 빌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의 첫 스타트 하루 일과예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이제 화성신당의 스케줄을 갈 때는 그 부분은 못하죠. 인사 부분은. 근데 이제 청소나 이런 부분은 저희 친정 아버지가 해주세요. 앉으실 때? 네. 초도 갈아주시고 옥수도 갈아주십니다. 그 외에는 절대로 옥수도 못 건들고요. 우리 도당 자체 출입이 안 돼요. 제가 횟수로 연차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아직 10년은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굳이 되돌아보자 그러면 감사한 마음뿐이 없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셔서 저는 무당이 된 게 너무 좋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원망을 했어요. 처음에는 왜 내가 무당까지 해야 돼? 표현하면 정말로 진실하게 열심히 했고 또 힘든 사람들이 제가 힘들었던 부분만큼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진심이 천심이다 그래요, 우리 신령님들이. 욕심을 버리고 물 흐르듯이 내려갈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참된 인간의 삶이니라. 그래서 저는 그냥 진심으로 하면 후회도 없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진심으로 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고. 아니 맨날 고민만 하지 말고 생각도 하고 아유 간지러워. 그러나 그런 부분은 있어요. 내가 차마 수행이 덜 돼서 조금 안아주지 못했던 분들, 그래서 인연이 조금은 소원해졌던 분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남죠. 그 부분 빼고는 저는 완벽하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잘하고 싶고. 이제 축하합니다 했고요. 축하합니다. 아, 축하합니다. 놀라시겠다. 축하합니다. 여기 가재가 있어요, 가재. 일곱수에만 사는 가재. 꽃 폈다. 봐봐요, 꽃 펴 있죠? 다른 초하고 다르죠? 여기 꽃잎 떨어져 있고. 달라요, 사람마다. 밤이라서 안 보이지만. 그러면 이제 거품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청소를 해드려야지.
그래야 또 깨끗한 물이 보이고. 이렇게 밤이라 새벽이라 이제 물 내려가요. 딱 봐도 깨끗해 보이지 않아요, 물? 이제 환할 때 한번 보셔. 엄청 깨끗해. 지금은 저기에서 내려오는 물 봐. 뽀득뽀득해. 나만 알 수 있어. 이게 물이 끼가 끼면 냄새나요. 여기가 사시사철 안 말라요. 다른 데 다 가뭄인데, 근데 지금 비가 좀 더 오면 저 위에서부터 물이 폭포처럼 내려와요. 근데 지금은 많이 가물잖아요. 여기는 물이 항상 나와. 그래서 우리가 용궁이 잘 해야 하는 이유가 재물하고 연관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 신도들 재물길 막히지 말라고 저 아니면 우리 친정아버지가 다 해. 아, 깨끗하지. 끝까지 꺼. 할 수 있지. 날 박는다. 맞아, 이렇게가 딱 저기에요, 루틴. 우리 애기 출근시키러 가요. 애기? 엄마. 엄마 모드예요. 제가 아이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유튜브 보시면 아시잖아요. 어린이집도 가야 되지. 또 가서 시간을 할애해서 또 엄마가 일하는 엄마지만 가서 또 놀아줘야 되지. 근데 이런 부분은 힘들다고는 할 수 있지만 힘들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해요. 근데 달라진 점을 굳이 찾자 그러면 그냥 시간이 더 없다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 그건 달라졌어요. 어린아이들을 보는 마음이 조금은 달라졌어요. 삼촌 안녕하세요. 해봐. 아유. 잘했어요. 갈 봐, 갈. 엄마 신고. 가자, 이제 엄마랑 가자. 엄마 신고 가야지. 들어오세요. 자, 엄마 신고 가자. 엄마는 핸드폰 있죠? 네네, 엄마. 응그. 미기. 우리 유치원 가야지, 우리 아들. 너 잠깐 내려서 걸을까? 자. 아, 아니, 안 할 거야? 알았어. 천원신궁이 유일하게 쩔쩔매는 사람이야. 그치, 누르세요. 우와. 우와. 자기가 했대. 좋아? 아, 삼촌 일로 와. 눌러. 누르세요. 우와. 덧방이가 했어. 가자. 덧방이 이제 가야지. 가자. 제가 하루에 1시간 정도에서 2시간 정도만 아이랑 있다 보니까 사실은 엄마로서는 굉장히 미안하죠. 말도 배우고 이제 막 걸음마도 시작해갖고 진짜 뛰어다니고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옆에서 지켜보고 싶고, 또 아이랑 제 소원이 유모차 끌고 키즈카페 가는 건데 아직까지 못했거든요. 바빠서. 바쁜 것도 바쁜 거고, 가족보다 내 신도를 먼저 챙겨야 하는, 어떻게 보면 무속이네.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게 더 맞다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 솔직하게 말해서 조금은 슬퍼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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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지. 가자 가자 일로. 우리 할머니 오시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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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이고 다녀오겠습니다. 해야 되겠지. 아이고. 가자. 이게 눈물이나 이런 아쉬움점은 많이 이렇게 예를 들면 수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 갖고는 뭐 별로 이렇게 막 눈물이 짓거나 이러진 않는데, 굉장하게 죄송한 부분은 우리 어머니께서 많이 희생을 하시고 계시고 아버지랑. 저는 똑같습니다. 어느 집안처럼 뒤에서 친정엄마 찬스, 친정어머니 찬스 쓰면서
진짜로 그렇게 여느 일반인과 똑같습니다. 직업이 다른 거지 무속인도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돼서 걱정이라면 혹시나 우리 아이가 엄마의 직업으로 인해서 속상한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항상 걱정만은 엄마예요. 이제 그런 부분만 빼고는 뭐 어쩔 수 없지 뭐. 무속인도 사람이다. 진심이 천심이라고 생각해. 진짜 우리 실령님 말씀대로 매체에서 일부 보여지는 다른 어떤 분들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억울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로 묵묵하게 하다 보면 그 빛을 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실령님들 말처럼 흐르는 물처럼 조용히 끊임없이 제가 한자리에서 수행을 하다 보면 그 빛이 날 거라고 봅니다. 그 빛은 어떤 빛을 말하는 거냐? 내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아니고 내가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아니고 내 신도들이 잘 돼서 모두가 살맛 나는 세상을 살길 바라는 한 보살의 작은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이 그렇게 산다. 조금 일부를 보여드리면 조금은 어필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를 보는 시선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그 의미에서 오늘 시작을 한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아서 오늘 고생하신 PD님한테도 감사드리고 우리 실령님들한테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뻐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용신에 내려가시면 초가 있고 또 산신에서도 찍혔는지 모르겠는데 인등으로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그 부분이 뭐냐 그러면요, 우리 또한도 누군가한테 어필을 할 적에 나 여기 있어요 해야 되잖아요. 표현하면 그러니까 초를 밝혀서 내 이름을 위로 올리는 거거든요. 불 밝혀 드리는 거야. 그럼 어떤 분들이 하셔야 되냐면 산신에 있는 분들이 또 내용이 다르고요. 산신에 계신 분들은 관제나 표현하면 관제 아시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 소송이나 내가 예를 들어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와주시는 게 산신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용신은 용궁은 수명 아니면 병, 수명하고 병이에요. 아픈 거하고 수명이 병이잖아. 아프면은 수명하고 관계가 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초발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초발언은 초발언만 해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되진 않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도 시술이 있고 수술이 있잖아. 그 우리 쪽에서 시술 수술 중에 시술이에요. 초는 이해되시겠지? 그래서 시술로 하셔서 되시는 분들이 있고 표현하면 내가 지금 너무 아픈데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어. 그러면 내가 요 상태만이라도 이어지게 해주세요. 더 나쁘지 않게 도와주세요가 초발언이고요. 예를 들어 여기서 조금만 더 잘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치성이라는 걸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완벽하게 이 부분을 없애고 싶어요, 병을. 그러면 그 수술이 굿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다 명목이 다르게 초발언을 하시는 거거든요. 초발언만 하시는 분들이 있고 거기에 구술하고 나서 아무 탈 없게 초발언까지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올리시는 거고 그렇게 나뉠 수 있고요. 한마디로 아프지 않고 온 가족이 화합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족이 화합이 돼야 나가서 일도 잘하고 표현하면 가만사성이라 하잖아요. 그 부분의 기초적인 단계예요. 초발언은 신청하시는 방법은요, 오셔야지. 그래야 점을 보고 우리 신이 처방을 내리셔야지. 그래서 초발언을 무조건 나 초발언하고 싶어요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진단에 맞춰서 초발언도 종류가 있기 때문에 직접 오셔야죠. 오셔갖고 신청을 하셔야지. 예를 들어 뭐 외국에 계시거나 너무 멀리서 하시면 전화로 사주만 주셔서 올리기도 하는데요. 죄송하지만 천호신궁은 그렇게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